떠나고 싶어요. 될 수 있으면 멀리요. 떠나다니. 어딜?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. 대체 어디로 떠난다는 거야? 저하고 제일 친한 윤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윤서한테 갈까 해요. 어, 여행? 아니요.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. 아니 거기서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냐? 적어도 당분간은요. 여기만 아니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윤서가 있는 곳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엄마 아빠도 안심하실 것 같고요. 안 돼. 못 가. 네가 왜 여길 떠나? 가게 해주세요.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. 우리 둘이 며칠 여행 다녀오면 되잖아. 유럽 갈까? 아님 미국? 그래, 엄마하고 같이 저 윤서 만나러 시카고 다녀오자, 어? 여기선 도저히 마음 정리가 안 되겠어? 떠나고 싶어요.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. 네가 왜 도망을 쳐?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보란듯이 살아야지. 왜 도망을 쳐? 부탁이에요, 엄마. 가게 해주세요. 희주야, 연애하다 헤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. 혹시 지환이한테 차인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다면 하루라도 빨리 잊어주는 게 복수하는 거 아니겠니? 네가 극한 놈 때문에 왜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포기하고 집과 가족을 떠나야 돼? 엄만 그 꼴 못 봐. 그래요. 자존심이 상해요. 내가 차였다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떠나야 돼요. 내가 살려면 떠나야 한다고요. 제발 희주야. 지금은 제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희주야.